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최보원 연구원과 함께해볼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보고서를 통해서 1월 미국 기업 실적 나쁘지 않았다 그런 시작을 보였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 이유와 함께 그 시작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1월도 그렇지만 최근까지 진행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한번 살펴보시면 이약 80%의 기업들이 예상보다도 양호한 EPS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과거 8개 분기 평균을 한번 살펴보시면 약76%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거 평균 대비로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1월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가장 주목된 업종을 IT로 꼽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IT와 함께 이 산업재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예상보다도 양호한 매출 그리고 EPS를 골고루 발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대비로도 상당히 좀 수요가 이어지는 기업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좀 확인이 되었던 만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주목해 볼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IT 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이 서비스 업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양호합니다. 이 원래도 기대치가 높았다면 기대보다도 양호한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서비스나와 같은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하드웨어,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만큼 연초와 같은 경우에도 전체 IT 기업들 오르는 모습 보여지지만 그 중에서도 서비스 업체들 등락폭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반도체 업체들, 하드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 유의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어, 그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요. 그 하드웨어 쪽은 왜 그렇게 등락이 컸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업황 자체가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눈높이가 높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 모든 기업들이 확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공급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나뉘고 있다라는 측면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국가의 동일 업종도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이 IT 안에서도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 장비업체들이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공급단에서 어떠한 큰 해결책이 나오면 그 등락도 조금 줄어들고 안정권에 또 회복될 수도 있겠네요. 숫자로 조금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음. 강해지는 만큼 생각보다도 실적이 좀 양호하네 라는 측면이 음. 발표가 되면은 조금은 더 구조적으로 오르는 것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t 업종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넘어가서 산업재 기업에 대한 실적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기업까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요.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는 이 캐터필라 쪽에 초점이 맞춰져 네. 있지만 은 최근에 산업재 기업들 중에서는 항공주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방산업체들, 우주항공업체들 연달아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항공주와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도 원유 가격 등락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요.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가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거는 확실히 국방에 대한 이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이 관련 기업들의 매출단이 조금은 더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새롭게 추가적으로 수주 늘어나면서 이 매출단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 서비스, 의료 장비 업체를 또 주목 포인트로 보고서 안에서 꼽아 주셨더라고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헬스케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반에 어닝 시즌 초반에 실적을 연이어서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 전체 헬스케어 기업들만 보면은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기 전에 오히려 실적 조금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좀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다 보니까 이 백신과 관련된 업체들은 YOY로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반면에 대표 의약품을 보유를 한 업체들은 생각보다도 실적 양호한 모습들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 의료 보험사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확실히 기업별로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헬스케어 업체들 중에서도 조금 더큰 기업들, 서비스 업체들 중에서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분기는 아무래도 이 장비 업체들 조금씩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헬스케어 안에서도 조금 더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는 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이어지고 이 있다라는 측면도 한 가지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비 업체 중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흐름을 지켜볼 만한 기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음. 실적을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서는 인튜이티브 서지컬과 같은 업체들이 있으시고요. 어, 그렇다면 이 장비 말고 이것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연구님이 보시는 제약 바이오 쪽은 어떻습니까? 일라이릴리도 사실상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일라이릴리도 음. 그렇고 노보노 디스크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은 대표적인 의약품을 확실히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IRA 법안에도 영향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저희와 같은 경우도 에 사실은 일라이릴리, 노보노 디스크 이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 추천기업으로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관련된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궁금해집니다. 실적 시즌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은 대거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고, 연구님이 바라보는 이 실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기업들의 흐름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하고는 조금 더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매크로 환경, 그리고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동일 업종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다면,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동일 업종 내에서도 매크로 환경보다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 너무나도 다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조금 더 뚜렷해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그렇게 어떤 업종이 조금 같은 업종 내에서도 흐름이 갈렸을까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산업 제안에서도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레이션이 주가 나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네. 헬스케어 업체들 중에서도 함께 가기보다는 세부 업종별로 제약바이 업체들, 의료시설들, 이 보험사들 주가 나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요 꾸준히 좀 이어지는 업체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왜 바뀐 걸까요? 사실 국내 기업으로 비유를 했을 때 같은 업종 내에서 비슷한 실적을 내고 동반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기업들은 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교차하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작년 대비로 상당히 조금 이제 나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난해는 저희도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10월까지는 고금리 기조가 상당히 장기화가 될수 있다라는 측면이 조금 더 우려가 커지고 줄어듦에 따라서 동반 등락이 나타나셨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계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궁극적으로 3월에이나 기대감은 낮아졌지만은 연중 기준금리의 인 기대감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측면에 조금 더 조정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네 그렇다면 연구님이 원 주목하고 있는 미국 기업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알파벳 그리고 메타 이런 업체들 같은 음. 경우에도 주가가 좀 상당히 나뉘었습니다. 네. 이 커뮤니케이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에 대한 실적 기대가 높았는데 아무래도 광고 수익과 같은 경우가 주가를 나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대선과 관련 주로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음. 앞에서도 이 대선과 관련을 해서도 이 광고 지출들이 워낙 좀 커지고 있다라고 음. 좀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이 바이든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럼프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좀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공격적으로 광고 지출 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모멘텀을 반영해서 2024년 미국 기업 실적 계속해서 이런 좋은 스타트에 더불어 쭉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아무래도 2024년 연간으로는 EPS 약10%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과거 10년 평균을 한번 살펴보시면 약8% 정도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면 과거 평균 대비로도 상당히 이익 늘어난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입니다. 음. 하지만 이 급펀더멘털 측면에 조금 더 반영이 될수 있는 것은 1분기, 그리고 2,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정책적인 측면도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서도 이 정책 측면을 강조했던 언급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런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많이 그래도 반영할 수 있는 업종과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재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들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인프라. 있겠고요. 네, 왜냐 하면은 과거에 2000년대 이후에 이 사례들을 한번 보았을 때 대선 이후에 확실히 좀 주가가 오르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 관련주로 인프라라든지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상당히 다른 이 에너지와 친환경과 관련된 업체들 조금 더 등락이 클수 있다라는 측면은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얘기들이 이 금리로 사실 희비가 또 많이 크게 교차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파월 연준 의장 당장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또 매파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증시 이러한 랠리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상승 속도는 조금은 둔화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측면. 그리고 국제 금리가 궁극적으로 조금 더 낮아지는 시기에는 멀티플 상향 역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밸류에이션 측면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음. 밸류에이션 측면을 볼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12개월 푸드 p 해 자체가 20배를 휙 넘어서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어, 주춤하는 모습들이 네. 보여지는 만큼 음. 그수준을 조금은 하회를 하는 수준까지도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좀 들어가 보실 수 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힌트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님 보고서에는 또 일본 관련된 증시 분석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고 궁금했던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요 그런 건 일본 증시도 참잘 나갔습니다 부활 비결은 지난주부터 저희가 또 반영되고 있는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이었거든요 연구원님의 뷰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음. 계속해서 강조가 되면서 네. 일본과 한국을 상당히 좀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음. 이 단순히 저 PBR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함께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신니사 정책이라고 하는 게 1월 초부터 반영이 됩니다. 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던 배당주들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음. 여기에서 <laughs> 네, 또한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 거는 미국 IT 기업. 들과 동조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I.T. 기업들 이 연말 연초에 오르면서 함께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율이시죠. 이 엔달러 환율이 150엔에서 140엔으로 빠르게 빠지고 나서 이 BOJ 측면에서 구두 개입을 실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런 측면인 만큼 1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빠르게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런 만큼 저 PBR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점은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는 연구원님이 주목하는 업종과 섹터는 어디 쪽입니까? 아까 배당을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배당 외에 또 다른 매력적인 업종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가치적로 구분을 하기보다는 네. 이 내수주 수출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분을 네. 자주 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수출주가 작년에 부각이 되었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미국에서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는 이 반도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연중으로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배당주와 이 내수주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테일 업체들 같은 경우가 해당을 하고요. 네. 배당 반도체 장비 내수주를 선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최보원 연구원과 함께 했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